예, 제가 지금 온 곳은 하얏, 라프라우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하얏 라프라우에 왔는데, 와우, 여기 센트안 서핑몰이 오 정말 좋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줄 지역입니다. 와. 이곳은 살기도 좋은 곳은 맞아요. 그런데 이곳의 콘도는 저렴한 콘도가 조금 부족하고 보통 15,000바트,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콘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오, 여기 센터니 너무 깨끗한데? 나름대로 제가 이 지역에 오늘 처음 와봅니다. 이 지역은 나름대로 약간 중류층 쪽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이네요.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예. 센텅 규모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곳은 BTS와 또 MIT, 또 가까이 또 연결되는 곳이라서, 살기가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곳은, 여러분들이 조금 저가 콘도는 좀 그렇고, 고층 콘도가 좀 모여있는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는 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은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예, 모바일 샵도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네. 저 오늘 여기 처음 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은행 업무도 같이 보고요. 제가 많은 방콕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도 여기 지역이 조금 퀄리티도 높고 우리들 한국 분들이 살기에는 예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국 식당도 있고. 또 이쪽에 나름대로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 것 같고 또 태국인들, 중류층 분들 또 많이 이쪽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분위기는. 예, 오늘 제가 이 빵을 사고 합니다. 오, 맛있겠는데요? 그래서 요게 4개 사면 하나 프리, 그래서 100바트. 예, 이게 좀 유명한 크림빵인데, 예,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좀 먹으려고 샀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또 이쪽에, 이쪽에 대학생들도 많고, 네, 너무 좋은데? 예,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예. 제가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먹을 거 많은 지역. 너무 좋은데?
확실히 톡스가 있는 곳은 지역 같은 데는요. 아, 조금 퀄리티가 있는 동네가 톡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상당히 깨끗하네요. 네, 여기는 지하 푸드점. 푸드점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의 푸드점보다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상당히 퀄리티가 깔끔하게 돼 있네. 먹거리가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제가 살 곳은 이곳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저도 이곳에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정말 꼭 한번 이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먹거리, 쇼핑몰, 그리고 주변에 여기 대학가도 있습니다. 대학가도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도 저렴한 데는 좀 저렴하고 아까 고급스러운 데는 좀 고급스럽고 여기는 식당가랑 또 지하 푸드점. 음식을 사다가 여기 푸드점에서 또 먹을 수도 있죠.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네. 저도 오늘 여기서 푸드점에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요즘 태국이 미니어처가 유행이라서 난리가 났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쇼핑을 하는데 여기 아가씨들은 피부가 다 하얘. 검은 피부의 여성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와, 그리고 여기는, 대학생들이 이 근처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가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인데 지하와 틀리게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시설이 잘 되어 있네. 이 동네 사람들이 약간 중류층, 그런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제가 이 지역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인프라가 방콕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뭐 온누리타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약간 콘도 렌탈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거. 그렇지만 센텅이나 로터스
또한 여기는 BTS 역에 붙어 있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 짜또짜 시장, 그 주변에 공원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주변에 또 대학교까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곳 같습니다. 나중에 뭐 가족끼리 태국에 이주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지역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콘도가 라이프 콘도입니다. 이 콘도 가격은 15,000 바트 정도 합니다. 60만 원 정도 합니다.